안녕하세요. 자, 오늘 196페이지 지도감독 할 차례죠. 예, 196페이지 지도감독입니다. 다음 주에는 수업 없습니다. 설 연휴에 가지고 혹시 뭐 인터넷 듣는 분들도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고 그 다음 주에 예, 강의를 합니다. 196페이지 지도감독인데 이 지도감독은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기해도 어차피 시험 볼 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듣고 또 다음에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막상 암기를 하면 가장 쉽고 암기를 안 하면 가장 어려운 파트가 되겠죠. 지도감독. 자, 그러면 197페이지 지도감독기관이고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에는 12번에 보면 지도감독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7페이지 감독기관입니다. 감독기관은 교육공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감독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관청이다. 그렇다면 지도감독관청이 아닌 분들이 누가 있느냐 하면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면서 구가 설치되어 있는 소위 수원시장이라든지 포항시장, 창원시장, 청주시장 이런 분들은 지도감독관청이 아닙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는 12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감독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즉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실장 보고 계약서 보존하고 있는 거 가져와봐라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지도감독 대상입니다. 물론 무등록 개업공개사도 지도감독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197페이지 요건을 보면은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2번 이법 위반 행위 확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무등록업자도 예, 지도감독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속공개사 중개보조는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잘못이 있든 없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원 제기되지 않는 한 조사하러 안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고요. 자, 감독상 내용입니다. 3번 197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감독기관은 근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속 동그라미 2번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의 사무소도 조사하러 나갈 수 있어요.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라는 간판 달고 있으면 나가가지고 간판 철거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사무소 폐쇄 명령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보조원 보고 서류 가지고 와봐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8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 맨 위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지만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출입검사 시 서류 교부입니다.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조사 검사 증명서를 공무원 신분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됐냐면 조사 검사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면 족하다 X입니다. 둘 다 내보여야 합니다. 자,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 제재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의 경우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징역, 벌금도 없습니다. 행정처분 없습니다.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의 경우. 똑같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해도 개업 공인회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페이지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 자,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행정처분을 보면은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 즉 행정형벌과 구분됩니다. 행정형벌은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선고를 하는데 행정처분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 소속공개사에 대해서 하는 자격정지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등록취소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이 다섯 가지를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더 해석상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이 다섯 가지만 나오니까 그냥 행정처분은 이 다섯 가지라고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처분 사유는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2페이지 자격 취소 처분권자입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우리 암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4번에 맨 밑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격 취소는 두 번째 줄에 교부한 시도이사가 행한다. 교부한 시도이사 밑줄 치십시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4번 맨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2번 교부한 시도이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밑줄 치십시오.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밑줄 치십시오. 필요한 절차가 이게 뭐냐 하면은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4번 맨 밑에 보면은 청문 의견 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라고 적어놨죠.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에 보면 청문 의견 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입니다. 이게 바로 행정처분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가 이건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통보해주고 결국 교부한 시도이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격 취소 사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8번에 있습니다. 18번에 있는데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 부양지역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대여한 경우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저 법에 의해서 징역형 선고받아도 자격취소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자격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돼도 자격취소하여야 합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취소
202페이지 양가로 3번 자격 취소 후 조치인데 자격 취소를 하면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왜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냐면 다른 시도에 가서 시험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격 취소되면 시험 3년간 못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자격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반납해요?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교부한 시도지사인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인지 구분해놨죠?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20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만약 자격증을 분실해서 7일 이내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사유서 제출도 안 하고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양가로 4번 자격 취소 효과입니다. 자격 취소하면 3년간 시험도 볼 수 없고 3년간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즉 3년간 취직도 못하고 자격증도 딸 수 없다. 자격 취소되면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5번, 46번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자격 취소되고 3년간 시험도 볼 수 없고 3년간 취직도 안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4페이지 소속공개사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도 자격 취소하고 똑같이 교부한 시도이사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사유, 양가로 2번 처분사유가 있는데 205페이지에 보면은 6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하는데 그 구체적 기준이 205페이지에 보면 6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에 이 구체적 기준, 법에는 6월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국토교통부령에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정했냐면 옛날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는데요. 그냥 6월 이하라고 하면 공무원이 누구는 돈 받고 예를 들면 3일 업무정지 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6개월 다 채울 수도 있고 그렇겠죠. 형평성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 기준을 6개월, 3개월 이렇게 정해두고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그게 양가로 4번에 보면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해야 됩니다. 동기 밑줄 치십시오. 동기. 시험에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고요.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2분의 1 밑줄 치십시오.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중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에 보면은 2분의 1, 10개를 정리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전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자, 자격정지 사유는 7개가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습니다. 3개월짜리, 6개월짜리가 있다. 자,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는 19번에 있습니다. 19번. 19번에 보면 자격정지 7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구체적 기준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인장등록위반, 그 다음에 확인설명,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 기준이 3개월입니다. 자, 만약 구체적 기준 6개월이라면 6개월에서 공무원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9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무리 가중하는 경우에도 늘리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6월 이하라고 하면 누구는 6개월, 누구는 3일 업무정지할 수도 자격정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양가로 5번입니다. 205페이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자격정지처분은 효력인데 자격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은 취직도 안 되고 다른 데 가서 그만두고 개업할 수도 없습니다. 결격사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란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 소속공개사 될 수 없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207페이지 등록취소입니다. 등록취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취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4번. 등록관청은 등록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청문. 예, 청문 네모하시고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인데 취소 세 개만 청문합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취소 세 개만 청문을 합니다. 그러면 취소 빼고 나머지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록이 취소된 자는 7일 이내에 등록관청의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7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7일 이내에 반납입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다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기속 취소, 필요적 취소,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취소해야 한다. 모두 같은 말이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겁니다. 이 여덟 가지는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여덟 가지가 있다. 자, 우리 그 등록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는 보면 16번에 있습니다. 16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6번에 있습니다. 취소해야 되는 사유. 해부결의,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교양 없이, 소양 없이 이런 말 하죠. 소양 없이 해부를 결의했다. 우리나라 사람 해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두 번 죽인다고. 소양 없이 해부를 결의했다. 해가 뭐냐면 사망, 해산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등록증, 양도되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는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예, 뭐 잘, 그 구체적 기준 6개월, 3개월은 예, 기출문제 보시면 예, 나왔어요. 몇 번 나왔어요. 예, 3개월, 6개월 구체적 기준까지도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단순히 암기상이니까 지금 암기해도 시험 볼 때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듣고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이게 가장 쉬워집니다. 과목의 특징이. 오히려 민법 같은 건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고 공인중개사법이나 2차 과목은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208페이지 재량 취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7번에 있습니다. 17번에 있다. 17번에 보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 휴 등 이렇게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이중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이미 정리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겸 앞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겸업제한 위반입니다. 법인이 6가지 외에 겸업을 위반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 설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이것도 지난주 했죠. 보정설정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다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일 이내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최근 2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고 과징금을 받은 경우 두 번 이상,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 거기에 11번에 있죠. 11번 208페이지 맨 밑에 11번 개업공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이게 뭐냐 하면 그 현업에는 개업공개사들을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왕따시키는 게 있어요. 그렇게 왕따시키다가 적발되면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아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그래서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치보면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치보니까 군포회라는 게 있어요. 군포회라는 친목회가 있는데 군포회 과징금 이렇게 인터넷 치보면 나올 거예요. 이게 개업공개사 친목회인데 친목회 이름인데 과징금 받은 거 나와요. 그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돈만 부과를 해버리니까 친목회 회장들은 친목회 회비로 가지고 돈을 내니까 별로 그 제재의 실효성이 없어서 이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겼고요. 앞에 했죠. 6월 초가 무단 휴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 기준 미달,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앞에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고요. 209페이지 등록 취소되면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7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20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7일 이내 반납해야 된다. 등록 취소, 자격 취소 모두 7일 이내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7일 이내 반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209페이지 등록 취소되면 3년 동그라미 3년 동안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 210페이지 업무정지 사유는 구체적인 거는 211페이지에서니까 양가로 2번 효과를 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중소속 물론 안 되고요. 그만두고도 다른 데 가서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210페이지 제척기간입니다. 3년 동그라미 하십시오. 3년.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3년입니다. 예,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하고 다른 점은 소멸시효는 중단시킬 수 있는데 제척기간은 중단시킬 수 없는 불변의 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 3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1페이지 업무정지 기준입니다. 자, 업무정지가 15개가 있는데 구체적 기준이 이것도 시험에 당연히 출제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211페이지 보니까 6개월짜리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211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6개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6개월짜리가 4번 6개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12번 6개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13의 2의 나목을 보면 6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러면 6개월짜리가 몇 개입니까? 예, 5개죠. 그 다음에 1개월짜리는 15번, 213페이지 15번 1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1개월 하나, 그 다음에 6개월 5개, 나머지는 전부 다 3개월이 되겠습니다. 3개월. 자, 그거는 13의 2에 구체적으로 2개월 이런 거는 볼 필요 없어요. 13의 2, 이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13의 2에 구체적으로 2개월 있는 거 이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는 20번에 있습니다. 20번에 있죠. 20번에. 20번. 20번에 보면 있습니다. 자, 20번.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업무 정지 사유.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그 인전, 업명기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 기준 6개월, 3개월, 1개월이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 결의 뭐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다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그 다음에 임원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6개월입니다. 시험에 출제되긴 했는데 이게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몇 번 출제됐기 때문에 제가 강의는 안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복잡하면 어차피 업무 정지를 암기하면서 제가 그래서 여기 무공구부터 순서대로 했잖아요. 6개월, 3개월, 1개월 어차피 암기할 거 무공구부터 순서대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확인 설명 쌍방에 교부하고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 교부하고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 사실을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위반, 전속 중개 계약서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전속 중개 계약 위반의 경우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만 임의적 취소고 그 외에는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3개월입니다.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소위 중개인의 업무지역 범위는 시도죠. 업무지역 범위 위반하면 3개월.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입니다. 조금 전에 했는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죠.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이 1개월입니다. 이게 저는 이게 국토부에서 많이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 제 건의를. 기타 등등 너무 포괄적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무조건 걸리면 기타 등등에 해당되어서 업무정지 1개월은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입니다. 저도 옛날에 보니까 그 영정 사진처럼 사진을 크게 찍어가지고 벽에 걸어놓으라고 하고 게시하라고 하고요. 또 명찰도 달고 중개행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정 걸어놓고 사진 걸어놓고 중개행위를 하라는 게 법에 어디에 있냐 이렇게 하니까 행정명령이다. 행정명령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정지 1개월 부과하겠다. 그것도 업무정지 1개월에서 또 2분의 1을 가중하죠. 한 달 반 동안 업무정지 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영정 사진처럼 크게 뒤에 사진 찍어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게시했었어요. 예, 그게 행정명령입니다. 기타 등등에 해당됩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그 인전, 업명기. 자꾸 해보면 암기가 돼요. 지금은 암기해봐야 소용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뒤에 있는 것도 중요하니까 진도는 빨리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번 달은. 자, 213페이지 양가로 5번 가중 또는 감경. 앞에서 한 거하고 똑같아요. 2분의 1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에 다 있죠. 이 구체적 기준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면 만약에 구체적 기준이 3개월이면 2분의 1을 늘리면 1.5개월을 늘리거나 1.5개월을 빼주면 4.5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게 판사들도 장량 감형이라고 해서 양형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14페이지 6번 지정 취소 사유. 이거는 지난주에 앞에서 했었습니다. 지정 취소 사유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8번에 있습니다. 8번 밑줄 지났어요? 안 해놨어요? 8번 밑줄 돼 있죠? 지난주에 했다고요? 예, 그래서 부운정일해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하면 지난주에 했던 건데 부운정일해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운영규정 위반 정보 거짓 공개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4페이지 청문. 청문 절차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왜냐하면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청문을 실시하고 안 하고를 기억하면 되는데 취소 세 개만 청문한다고 했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세 개만 청문 사유가 되겠습니다. 청문 절차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217페이지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양가로 1번 개업 공개사가 폐업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양가로 2번 재등록 개업 공개사에 대한 행정 처분 효과 승계입니다. 1번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개사에 대해서 업무 정지 그다음에 이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1년 동그라미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2번 재등록 개업 공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의 절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업무 정지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기억에 보면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옛날 거 가지고 등록 취소 못하고요. 니은에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못한다. 동그라미 3번 재등록 개업 공개사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번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준용한다는 그대로 적용한다. 준용한다 이거는 입법기술입니다. 똑같은 법조문을 계속 나열하면 법정이 너무 커지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 조문을 준용 적용한다. 이 뜻의 준용한다. 앞에 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한다. 준용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이걸 언제 생겼냐면 신설된 게 이게 2006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신설되기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노무현 정부 때 신설이 됐는데 그때 신설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을 하는 악덕 기획 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 절취,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그 취소되면 3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고 3년간 다른 데가 취직도 안 되고 3년 동안 개업도 안 된다고 했죠. 등록 취소되면 그러니까 아예 스스로 폐업해 버리는 거예요. 폐업. 그럼 옛날에는 폐업을 해버리면 등록 취소되기 전에 미리 폐업 신고를 해버리면 폐업하면 등록 취소 또 다른 데 가서 개업해도 되잖아요. 폐업을 한 상태니까.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폐업해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개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폐업을 했다가 만약에 폐업을 했다가 가령 그냥 예를 들어서 1년간 폐업을 했다가 옛날 같으면 다른 데 가서 재등록해서 그냥 새 출발할 수 있었다고요? 옛날에는 이 규정이 없을 때에는 재등록하면 다시 등록하면 새 출발이에요. 전과 기록 없어지니까. 그런데 지금은 재등록을 해도 옛날 전과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재등록하면 다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옛날 취소 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럼 등록 취소되고 나면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돼요. 재등록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폐업 기간만큼 빼줍니다. 1년을.
1년을 빼줍니다. 그럼 몇 년 지나야 돼요? 2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차피 1년 폐업했다가 다시 2년 지나야 되니까 결론은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3년 지나면 결격사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나 잔머리 굴려봐야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해봐야 어차피 다시 개업을 하면 과거 증가기록 포함해서 이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3년을 초과하면 옛날 거 가지고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는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어차피 바로 그 당시 바로 등록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만약에 3년 지나서 등록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 3년에서 폐업기간 3년 빼주면 0이잖아요. 그래서 폐업기간이 3년 지나면 결국 제값은 치렀다고 보고 다시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는 안 한다고요. 지금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는 가장 길어야 업무정지가 6개월이잖아요. 그 6개월 안 당하려고 1년 넘게 폐업을 했다는 것은 제값을 치른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거 가지고 1년 넘게 폐업했으면 다시 등록하더라도 옛날 거 가지고는 업무정지하지 않는다. 제가 아는 분은 용인에서 강남대학교 앞에서 확인설명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3개월 받았어요. 업무정지 3개월. 옛날에는 확인설명 위반이 업무정지였어요.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이가 되려죠. 그래서 확인설명 위반으로 업무정지 3개월 받았는데 폐업을 해봤어요. 왜 폐업했냐면은 그 세입자들이 이제 보증금을 다 못 받게 됐어요. 아, 괜찮아. 예, 그래서 이 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어요. 업무정지 3개월을. 3개월 받으니까 세입자들이 그 손해를 봐가지고 그 보증금 6천만 원, 뭐 방 한 개에 4천만 원, 방 두 개에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 확인 설명, 원래 선순위 세입자인 걸 다 설명해야 되는데 다 가고 설명 제대로 안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업무방해 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일례식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와서 서로 계약 한 건 하려고 하면 사기꾼아 어디 계약 하려고 하냐 내 보증금 물어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증금 떼게 생겼으니까 이제 경매 넘어가니까. 그래서 민원 제기해가지고 업무정지 3개월 받았어요. 계속 괴롭히니까 아예 폐업을 해버렸어요. 업무정지 받자마자 폐업을 해가지고 이제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또 이제 업무정지 끝나니까 사람들이 3개월 지나니까 지쳐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등록했어요. 업무정지 기간 끝나고 나서 재등록하면 업무 바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업무정지 기간 끝났는데 안 된다고요. 업무 다시 재등록하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서 지금부터 3개월간 업무 못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고요. 증가기록 그대로 승계된다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 3개월 당했으니까 지금부터 업무 3개월 못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폐업기간이 1년 넘었으면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 안 한다 했죠? 그래가지고 다시 폐업했어요. 또 이분은. 왜냐하면 업무정지 3개월 당하면 계속 월세만 내고 사무소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폐업을 하려면 3개월이 아니라 1년 넘게 폐업을 했다면 옛날 거 가지고 등록 취소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거 집착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 모르는 게 있어도 좀 그냥 넘어가야 돼요. 앞으로 또 3월달부터 처음 하고 5월달부터 또 처음부터 합니다. 그래서 집착을 해버리면 진도가 안 나가요. 내 방식대로 생각을 하면.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면 되니까 이거 시험에 뭐 해마다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어요. 좀 어렵지만. 자, 가령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정지. 그 다음에 2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분은 1월 1일 공휴일인데 어떻게 업무정지 처분 받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답이 안 나온다고요. 그냥 편의상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나중에 되면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막 별거 가지고 다
인터넷 같은 데 질문 올린 거 보면 이제 물고 늘어지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게 하면 서로 스트레스 받아요. 자, 이렇게 업무정지 두 번 받으니까 그냥 폐업으로 해버렸어요. 이게 업무정지 또 한 번 더 위반행위 하면 이제 절대적 취소잖아요. 아까 2 플러스 1이면 절대적 취소라고 했어요.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만약에 폐업을 해가지고 7월 1일 날 다시 재등록을 했습니다.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7월 1일 날 재등록을 해가지고 가령 9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9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재등록을 하면 새 출발했기 때문에 그냥 업무정지 한번 받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기간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피하려고 폐업을 해도 소용이 없다. 결국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년간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서 사무소 이전할 때도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했죠. 과거 1년간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합니다. 이제 나쁜 짓 하고 폐업하거나 사무소 이전하거나 휴업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자, 218페이지 그 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보겠습니다. 5번 218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예, 정가기록 따라가 다닌다고 했죠. 이제 폐업해도 소용없어요. 그 아까 말했지만 업무정지 3개월 받고 그 용인에서 폐업했다가 3개월 후에 등록하니까 다시 지금부터 업무 3개월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는 그 폐업기간이 1년 넘으면 옛날 것까지 업무정지하지 않는다고요. 그 2번이 답입니다. 다만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의 경우는 3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죠. 그런데 업무정지는 1년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했죠. 폐업을 3년 넘게 했으면 이미 제값을 치른 걸로 보고 옛날 거 가지고 다시 등록 취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업무정지 폐업기간 1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업무정지는 가장 길어야 6개월인데 6개월 안 당하려고 1년 넘게 폐업했다고요. 그럼 이미 제값을 치른 걸로 보고 다시 등록을 하더라도 옛날 것까지 업무정지 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답 2번입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 한 게 좀 단순히 암기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듣는 분들은. 그래도 참아야 돼요. 시험에는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다음 시험 볼 때 되면 우리 지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요.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21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내드린 거 빨리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